네, 선두와 한 포인트 차로 오늘 출발하고 있는데요. 티샷,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. 어제는 또 외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박현경 선수 경기 18홀 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갤러리를 박현경 1번 홀 두 번째 샷입니다. 자, 7번 아이언 조금 짧았고요. 그리고 박현경의 버디 퍼. 이 퍼도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. 오르막에 오르. 오, 좋은데요. 들어갑니다. 나이스 버디. 박현경이 선두로 올라섭니다. 첫 홀부터 지금 버디하고 가네요. 자, 어제도 좀 거리가 있는 퍼트가 잘 떨어졌죠. 네, 자신의 홈 무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설레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. 작년도에는 유아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됐었어요. 자, 박현경 좋죠. 와, 굿샷. 네, 일단 티샷을 굉장히 좋은 위치로 잘 보냈네요. 자, 박현경 선수죠. 오르막 퍼지고 이것도 변화가 없어요. 네, 들어가면 홀의 왼쪽 안쪽입니다. 네. 강하게 때리면 그냥 가운데 보고 스트로크하면 됩니다. 선두가 되죠. 네. 박현경 선수가 다시 선두로 나서게 됩니다. 두 번째 버디가 나왔습니다. 박현경 선수는 러프에서 와, 나이스 샷. 살짝 넘어왔지만 네. 네, 충분히 버디뷰가 있어요. 자, 박현경 선수인데 내리막에 오른쪽에서 왼쪽 있어요. 오른쪽으로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. 태워야 하는 퍼시예요. 버디 퍼. 박현경 들어갑니다. 다시 이가영 선수와는 한 포인트 차. 이 박현경 선수가 첫 홀 버디하지 않았습니까? 또 후반 라인 첫 번째 홀을 또 버디로 시작하네요. 자, 이렇게 되면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박현경 선수가 이번 주에는 자, 이거 네. 들어가면 선두. 네, 박현경 선수가 다시 선두로 올라섭니다. 백투백 버디예요. 네. 두 홀 연속 버디. 선두 스코어가 이제 22포인트가 됐습니다. 바람이 좀 세게 온다. 22포인트로 현재 선두 박현경 선수. 파3홀에서 점수를 하나도 못 얻었어요. 파4에서 네. 점수를 많이 줄였네요. 좋은데요. 자, 좋은데요. 이번에는 좋은데요. 기회를 나이샤. 만들었습니다. 네. 파3에서 점수가 없다는 얘기 하자마자 좋은 샷이 나오네요. 보통 자막 넣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안 좋은 샷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샷이 나왔네요. 맞아요. 아, 자, 더 달아날 수 있는 2위와는 한 점 차. 성공하면 더 달아날 수 있습니다.
선수 이런 퍼트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. 야, 이거 보세요. 백라인 들어와서 한 홀 씌우는 네 홀 중에 세 홀 버디하지 않습니까? 6점을 추가합니다. 네. 선두 스코어 이제 24점이 됐습니다. 박현경 두 번째 샷. 아, 좀 짧았어요. 네. 라인은 좋았어요. 그렇죠. 네. 페어웨이 봤을 때 홀의 오른쪽을 보고 한 거거든요. 그럼 약간 왼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경사인데 조금 짧았네요. 오른쪽이 높아요. 많지 않습니다. 마지막. 자,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스피드도 중요하고. 네. 네, 박현경 선수 2라운드 잘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도 점수를 잘 추가하면서 2위로 마무리했는데요.